간이 용적당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기관은 놀랍게도 우리 뇌입니다. 좋은 양질의 간식과 또 식단을 잘 구성해서 먹는 게 중요한 까닭이죠. 대표적인 영양제 중에 하나가 오메가3죠. 비타민 이제 B 중에서도 6, 9, 12. 또 다른 영양제 두 가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약은 없죠. 대안이 있어? 라고 말하면 대안은 있죠. 사실 알츠하이머나 치매 치료제 개발에 한 20여 년의 역사 동안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단 하나가 성공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뇌에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전달물질이 있어요. 그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억을 저장하고 장기기억으로 전환시켜주고 이 기억을 유지시켜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경전달물질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뇌에서 좀 증강시켜주면 기억력은 분명히 회복되거나 잘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만들어서 출시가 된 게 이제 아세틸콜린을 강화시켜주는 약이었던 거예요. 치매 치료제가. 그게 지금도 쓰이고 있어요.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고 경도인지 장애 생기고 치매가 된 사람들은 그 아세틸콜린의 작용시간이 너무 짧거나 분비되는 양이 적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분해하고 다시 회수시켜주는 효소가 있어요. 그건 이제 아세틸콜린 에스테로이즈라고 하는데 에스테로아제. 이제 요거를 억제를 시켜주면은 이제 작용시간이 짧았던 게 길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분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아세틸콜린 에스테로아제를 억제시켜주는 약을 치매 치료제로 개발했던 거예요. 실제로 이제 임상에서는 이미 치매 문턱을 밟은 사람들한테는 뭐 그렇게까지 이제 효과가 뭐 있어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이 지금도 처방이 되고 있고 그게 거의 이제 치매 치료제로 나온 유일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거가 부족해. 그럼 얘가 분비를 이제 증강시켜주는 약을 쓸 수도 있지만, 콜린이라고 아세틸콜린을 전구물질, 재료를 많이 공급을 해주면, 이게 얘가 뇌세포가 스스로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 콜린의 전구물질로 알려진 것들을 이제 영양제로 만들어서 이제 섭취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거는 효과가 있나요? 예방 효과가 있나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인지 기능이 확실히 떨어졌어. 떨어진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기능을 좀 이렇게 보존하고 회복시켜주는 데는 콜린 섭취는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괜찮아. 근데 나빠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먹어야지. 거기에 대한 효과는 사실 뚜렷치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내 스스로가 그 아세틸콜린을 이제 제대로 분비를 하고 어쨌든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몸에서 부족하지 않은 것들은 사실은 먹어도 우리 몸에 그렇게 크게 이렇게 쓰여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뭔가 어떤 다른 원인들이 이제 계속 존재함으로써 이거를 떨어뜨리는데 아세틸콜린만 보충을 한다고 해서 사실은 이거를 떨어뜨리는 거를 예방하기에는 조금 쉽진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별개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오장육부 중에 이 소화기계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아마 주변에서 보시면 이제 특이체질들이 가끔 있을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다 먹는데 살은 안 찌는 사람. 또는 소위 말해서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하는 사람. 제가 이제 몇 가지 단계를 설명해 드릴게요. 뭐를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음식과 이 수분 섭취를 어떻게 이제 인터벌을 두고 먹느냐, 이런 먹는 방법도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먹는다고 해서 우리 몸이 다 흡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었을 때 반드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느냐면은 그를 분해하고 흡수하는 작용과 함께 또 잔존되는 음식들, 섬유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장에서 장내 미생물들이 여기서 이제 다시 얘네들에 대한 소위 말해서 이제 발효 분해 작용, 발효 분해 또 다른 영양성분들에 대한 생합성 이런 과정들을 거쳐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 타겟이 지금 이제 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먹은 음식물들을 얼마나 내 뇌 안으로 잘 전달해 주느냐 이런 단계들이 다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내가 먹는 것 속에서 영양 성분들만 내가 먹느냐
뭐 그런 건 아니죠.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들에는 소위 말해서 이 동물성 지방들, 이 지방들에서는 여기 이제 잔류되어 있는, 농축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유기성 오염물질들이 이제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내 몸에 가치 흡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영양학에서는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영양학은 이 식품들이 가지고 있는 칼로리와 영양성분들의 조성만을 봐요. 근데 현대인들이 먹는 음식에는 전통적인 영양성분만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잔류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장내 미생물 얘기를 잠깐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현대인들이 빼놓지 않고 찾는 영양제 중에 하나가 유산균이죠. 아마 제가 이전 편에서 이제 치매와 관련된 불편한 진실이랑 장이 세면 뇌가 샌다 해서 잠깐 장과 뇌 관계들을 언급을 했었는데, 이 뇌를 싸주고 있는 강력한 보호막이 있어요. 이게 이제 뇌혈류 장벽이라고 합니다. 요 배리어를 형성하고 있는 이 이제 이 막 구조하고 장의 배리어 역할하는 막 구조가 비슷해요. 얘네들은 선택적 투과를 합니다. 즉 장에서도 몸에서 필요하는 것들은 흡수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몸에 들어오면 안 좋은 것들은 일단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해서 차단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제 혈액에서도 원치 않는 그런 물질들이 돌아다니거나 혈액 안에서 내가 크게 느끼진 못하지만 뭐 몸살인가 살짝 좀 으스스하네 뭐 이렇게만 넘어갈 수도 있는 어떤 염증 유발 물질들이 조금씩 반복적으로 꾸준히 노출이 되고 섭취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뇌를 싸고 있는 막들을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먹은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소위 말해서 장을 싸고 있는 막을 이제 뚫고 들어오다 보면은 이제 1차적으로는 장이 외부하고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막이지만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꾸준히 노출이 되다 보면은 뇌를 싸고 있는 막들도 자꾸 이제 조금씩 뚫리게 되는 거예요. 뭔가 뇌는 정말로 청정한 게 보호가 돼야 되는데 뭔가 쓸데없는 것들,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면은 여기서 글라야라고 하는 뇌를 보호해주는 이제 세포들이 그를 포착해서 이제 면역작용을 하게 되고 그 면역작용이 이제 잠깐하고 끝나면 상관없는데 꾸준히 노출이 돼서 꾸준히 자꾸 반복적으로 면역작용이 일어나서 이제 염증들이 이제 쭉 진행하다 보면 그게 뇌 세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에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뇌 안에 자꾸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는 것들을 이제 차단을 하려면, 이 BBB도 건강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먼저 장을 튼튼하게 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을 1차적으로 여기서 차단을 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장을 지켜주는 그 배리어를 1차적으로 건강하게 관리를 해주고, 초병 역할을 해주는 이제, 소위 말해 외인부대. 그러니까 바로 이제 장내 미생물이란 말이죠.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같은 퇴행성 뇌질환을 연구하는 분야에서도 이 장내 미생물의 변화와 궁극적으로 이제 뇌 안에서의 변화를 이제는 연결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뭐 사실은 이건 제 가설이기도 한데 알츠하이머에서 소위 말해서 아밀로이드 플라그라고 하는 형태가 발견이 돼서 알츠하이머 병을 이제 진단하는데 이게 이제 비유를 들자면 약간 송진 같은 거예요. 상처를 받으면 그 송진이 나잖아요. 그 상체기를 메꿔가지고 보호를 해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뭔가가 뇌 안에 들어와요. 자꾸 이렇게 새. 이 BBB가 새서 뭔가 들어와. 그래서 이제 글라야 세포들이 작용을 해. 그래서 이 물질들을 이제 송진처럼 딱 이렇게 이제 감싸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플라그가 생긴 게 꼭 나쁜 게 아닌가.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염증을 유발하는 과정 속에서 그 유발 물질들 얘네들을 사실은 송진처럼 이렇게 포획을 해서 딱 이제 덮고 있는 그런 거라고 그런 걸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밝혀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약들은 이 송진을 제거하는 약을 개발했던 거예요. 왜?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다 이 송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원인이다. 얘를 제거하면은 인지 기능이 회복될 것이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 송진을 제거한 약들은 인지 기능을 회복하는데 거의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관점을 달리해서 이게 원인이냐 아니면 결과냐 조금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된 거예요.
일단 장이 안정이 되면 사실은 뇌 건강에는 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배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는 이제 미주신경과 여러 호르몬 시스템을 통해서 내 정서 상태랑 장의 안정 상태가 굉장히 연결이 되는데, 장이 불안정하면은 또 역으로 그것이 상당히 나의 이제 정서와 이 정서를 뒷받침해주는 이제 생리적인 안정 상태가 깨지기 때문에 장이 불안정하면은 사실은 이제 계속 신경이 쓰이고 소위 말해서 뇌도 약간 이제 좀 민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장이 편안해지면은 사실은 정서를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도 꽤 도움이 됩니다. 유산균은 어떻게 보면 이제 2차적인 보조 역할이고, 좋은 식단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에 충분한 이제 프리바이오틱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장내 미생물을 회복을 시켜주는 게 첫 번째지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상 그게 잘 유지가 되기 어려우면은 유산균을 먹어주는 거는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죠. 다음에는 하나하나 영양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과 함께 구체적으로 어떤 영양제를 골라 드시면 도움이 될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